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수비연구센터 소속 황병목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여름철 도시 그린 인프라의 기온 저감 효과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먼저 좀 멀리 계신 분이 잘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기후변화와 함께 기후변화와 함께 폭염 일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그래프인데요. 그와 함께 폭염과 관련하여 온실 질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황색 바 그래프인데요. 2019년 통계를 보면 폭염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60% 정도가 이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온열 질환자는 2019년 전체 발생자 중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약 90% 이상이 이 시기에 발생하였는데요. 이렇게 여름철 폭염은 도시 지역의 도시 열섬 현상과 함께 도시 내부의 기온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레이 인프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레이 인프라 사이에 도시숲이 자리매김하면 찬바람이 생성이 되고, 도시숲을 통해서 바람이 유입되면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 그레이 인프라와 그린 인프라의 온도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원격 탐사 기법을 이용해서 지표면 온도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숲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느끼게 되는 도시 내부의 기온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그린 인프라가 도시 지역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숲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떠한 숲을 이용해야 되고 또 어느 시기에 이용해야지 적절한지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용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은 도시숲 내부에 기온 센서를 설치를 해서 폭염과 열대야 발생 시 그린 인프라 내부의 기온 저감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도시숲 이용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대상지입니다. 연구 대상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국립산림과학원이 위치한 천장산 일대를 그린 인프라로 설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15개 지점에 대해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각각 침엽수림 7개소, 화렵수림 4개소, 혼유림 3개소, 잔디 지역 1개소에서 측정을 하였고요. 그레이 인프라를 측정하기 위해서 교통량이 많고 인근에 건물과 시멘 아 건물과 건물 등이 많은 지역에 있는 그 교통섬에 측정지를 설치하였고, 이 그레이 인프라가 과연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그 관측 자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동대문구 방제기상 관측 AWS와 비교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구 기간입니다. 연구 기간은 폭염과 열대야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2019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로 선정을 하였고요. 이 시간 중에서 폭염이 발생한 주간 시간과 열대야가 발생한 야간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해당 시기에 일몰과 일출 시간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시간을 설정해서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측정 기기 같은 경우에는 벌텍사의 SP2020R 온습도 센서를 각 지점별로 지상 1m에 설치해서 30분마다 기온과 상대 습도를 측정을 하였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좌측 상단부터 침엽수림, 화렵수림, 혼유림에서 설치를 하였고, 아래 잔디밭과 그레이 인프라에 해당하는 청량리역 교통섬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정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기온과 함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지수하기 위해서 열지수 개념을 적용하였는데요. 열지수의 경우에는 권고온도와 상대 습도를 이용한 개념이라서 제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적용하였습니다. 열지수 같은 경우에는 총 4단계로 증상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단계로 각각의 증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인프라별 기온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사실 보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교목님에 해당하는 그린 인프라와 그레이 인프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프의 상단에 위치한 것이 그레이 인프라에 해당하는 온도인데요. 먼저 빨간 선은 폭염주의보가 발생하는 기준이 33도 선을 만들었고, 아래에는 열대야가 발생하는 기준선이 25도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33도 이상을 기록하면서 폭염주의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아래 저점을 보시면 그레이 인프라 같은 경우에 열대야 기준선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열대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침엽 수림이 다른 화력 수림과 혼유림보다 조금 더 고점에서 온도가 찍히고 저점에서도 열대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포지, 잔디에 해당하는 그린 인프라와 그레이 인프라 기온 비교입니다. 잔디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그레이 인프라와 함께 온도가 꾸준히 상승해서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거나 때로는 그레이 인프라보다 더 높은 기온이 측정되었고요. 주간 시간이 지나고 야간 시간에 들어서는 급격히 기온이 감소하면서 열대야 발생 이하로 저점이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을 보시면 이제 전체 평균 기온을 볼수 있는데요. 우측의 교통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린 인프라보다 평균 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좌측의 침엽 수림 같은 경우에는 화력 수림이나 혼유림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온도대를 보이는 것으로 보였고요. 잔디 같은 경우에는 기온의 변화폭이 굉장히 높아서 최고 온도가 교통선보다 높았고, 최저 온도가 다른 교목림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지수 발생 빈도를 1시간 단위로 나눠서 봤을 때는 앞선 기온 분포와 마찬가지로 침엽 수림이 화력 수림이나 혼유림보다 좀더 많이 나타난 것을 볼수 있었고요. 교통선 같은 경우에는 발생 빈도가 총합이 제일 높았고, 잔디의 경우에는 교통선에 비해서 총 발생 빈도가 적었지만 보통 단계보다 위험한 높은 단계가 교통선 그리고 AWS보다 높았기 때문에 향후에 숲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바였습니다. 다음은 그레이 인프라와 AWS를 비교한 기온 분포입니다. 보라색의 교통선 그레이 인프라의 온도가 AWS보다 약 1도에서 2도 정도 계속 높게 분포하였는데요. 이는 주변이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이루어진 그레이 인프라의 특성상 AWS보다 좀더 높은 온도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간 야간 기온 분포입니다. 먼저 인프라별 주간 기온입니다. 좌측 그래프는 폭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각 인프라별 기온이었는데요. 전체 기온 분포와 마찬가지였지만 교통선과 잔디 같은 경우에는 폭염주의보 발생 기준인 33도에서 이제 고점이 찍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발생한 우측 바 그래프의 경우에는 교통선의 평균이 이제 폭염주의보에 가깝게 형성되었고 잔디 지역 역시 이와 비슷하게 형성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교목님에 해당하는 침엽수림, 화력수림, 혼유림 역시 최고기온이 폭염주의보에 가깝게 형성되었지만 잔디와 교통섬이 폭염경보까지 형성되는 것과 달리 교목님의 경우에는 좀더 기온이 낮게 형성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주간 인프라별 기온 현황인데요. 평균 온도는 교목님의 경우에는 27도 정도를 형성하는 반면 잔디는 그레이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30도 안팎으로 형성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최대값의 경우에는 잔디가 모든 인프라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고요. 최소값의 경우에는 그린 인프라가 22도 정도로 나타나서 잔디가 빠르게
기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야간 기온입니다. 야간 기온은 저 빨간색 점선이 이제 열대야 발생 기준선인데요. 열대야가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는 교통선은 25도 이상으로 평균이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에 그린 인프라에 해당하는 4개 지점은 평균 온도가 25도 이하로 형성을 하면서 교통선 그레이 인프라와 기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발생한 우측 바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교통선은 최저 기온이 이제 25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열대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에 그린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이제 25도 이상으로 형성하고 있지만 최저 기온이 때때로 25도 이하로 유지하면서 열대야 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은 25도에서 26도 사이로 그린 인프라가 유지되는 반면에 그레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27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대값의 경우에는 교통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최소값의 경우에는 잔디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변화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폭염과 열대야 발생 유무에 따른 기온 저감과 열지수 차이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폭염 같은 경우에는 발생 유무에 따라서 잔디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교목림에서는 폭염이 발생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의 기온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열대야일 때는 잔디를 포함한 그린 인프라 모드에서 기온 저감 효과가 나타났지만 열대야가 발생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에서 기온 저감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열지수 발생 빈도를 보겠습니다. 열지수 발생 빈도는 폭염일 때 보통 단계가 그렇게 인프라별로 크게 차이가 않았지만 사실 폭염일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높은 단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단계는 잔디나 교통섬이 25번, 22번 발생한 것에 비해 침엽스링과 활엽스링, 혼혈임에서는 한 번씩 발생하여서 실제로 인간이 느끼는 어떤 온열 지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폭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도 교통선과 잔디에 비해서 교목림이 확실히 기온 저감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교통선에서 한 번에 높은 단계의 열지수가 발생하였고 60번의 보통 단계의 열지수가 발생한 반면에 다른 그린 인프라는 잔디를 포함해서 열지수 발생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지점별 기온 특성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잔디의 경우는 주간에 고온역을 형성하다가 야간에는 저온역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주간에는 그늘효과와 증발산 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교목이 없어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산에 설치된 주변의 측정 지점보다 고도가 낮아 야간에 생성된 찬바람이 분지점을 타고 이제 잔디로 유입돼서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활엽스림 1개소나 혼혈임 1개소에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낮게 나타난 지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지점 간의 온도 특성을 식생과 어떤 지형적 특성 간의 상관성을 분석을 해보고자 이렇게 흉고 직경이나 수고 혹은 지하고 수간 최적 등을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크게 상관성이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변할 수 있는 어떤 NDVI나 혹은 연면적 지수를 계절별로 측정을 해서 어떠한 숲의 요인, 어떠한 식생 요인들이 그린 인프라의 온도 차이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름철 그린 인프라 이용 방안을 정리를 해보자면
폭염 발생 시 초지를 제외한 모든 그린 인프라의 기온 저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심엽수림보다 화렵수림과 혼혈임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그늘 효과와 증발산 작용이 약한 잔디의 기온은 그레이 인프라와 유사하거나 높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레이 인프라의 기온은 제공되는 관측 자료 AWS보다 높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열대야 발생 시 그린 인프라의 모든 지역에서 기온 저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임상별 잔디를 포함한 임상별 기온 저감 효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고요. 잔디의 경우에는 분지 지형 가운데 위치하여 복사 냉각된 주변 숲의 차가운 공기가 야간에 이동해서 기온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시 그린 인프라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은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에서 녹화 유형에 따른 얼굴 표면 온도 저감 효과를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지점 특성상 반사열이나 복사열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열안경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열안경을 완화하고자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이렇게 다양하게 녹화된 버스 정류장을 찾아서 실제로 밖에서 10분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기온이 저감되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네 가지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우측부터 버스 중앙 차로에서 10분 대기하고 계속해서 10분 대기한 후에 기온 변화,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밖에 있다가 녹화되지 않은 정류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옥상과 벽면만 녹화된 정류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옥상과 벽면 녹화뿐만 아니라 가로수까지 있는 정류장을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벽면과 옥상, 그리고 수목이 같이 식재되어 있는 정류장에서 최대 2.8도까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정류장을 설치를 할 때 좀 더 다양하게 녹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저희 연구진은 이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녹화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녹화 통학로 녹화 사업이라든지 거주민들을 위한 거주 단지 내 녹화 사업, 그리고 식재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이런 움직이는 숲 같은 교목을 대상으로 기온 저감 효과를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